와, 집시 데인저야, 집시 데인저. 얘는 한 없네요. 우와. 자, 보십시오. 우와. 얘는 바꿔 가실 생각은 없죠? 제가 아닙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빌려왔습니다, 저. 네, 상주들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시간에도 반도의 중년님 모시고 이번에는 또 반도의 중년님의 컬렉션 또 작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작부터 애니도세 퍼건이 올라가 있습니다. 네네. 메가 사이즈 건담이 좀 가기 때문에 잘 나오기도 하고 크기도 일단 크니까 네. 봤을 때 이제 오늘 이펙트가 또 괜찮거든요. 그래서. 맞아요.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아, 너무 하얗네요. 네. 총이랑 실드를 조금 이렇게 바꿔 낀 거 외에 그거 외에도 다 다르네요. 많이 다르고 제가 지금 뒷모습 보고 조금 멍쩐는데 그림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스케치만 한 느낌이고 그렇죠. 이제 채색을 좀 한 느낌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보시면은 이 가슴이랑 코핏 이런 부분에도 다 다양하게 좀 넣어주셨어요. 많이 넣었어요.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 그래요? 네. 일단 색깔이 좀 너무 강렬하고 아... 이게 톤 차이가 단계가 너무 많고요. 지금 쓰는 색깔의 톤은 예를 들어서 한 단계, 한 단계,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간다. 위에는 거의 1.5단계를 건너뛰다 보니까 강렬한 맛은 있어요.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맛은 있는데 세련된 맛은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. 뒤에도 보면은 이런 팔꿈치 관절 이나 오금, 백이구 이런 부분들이 또 색깔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. 등짐의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예쁘고 바꿔 가실 생각은 없죠? 제가 아닙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빌려왔습니다. 다 팔아먹을 거 없어가지고. 너무 좋고요. 애니도세 하나 더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? 하나 더 있습니다. 얘는 장소에 팔을까? 와. 얘는 이 볼트론이 또 애니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발이 완전 왕발이네요. 네. 요즘에 그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실 때 발 크게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? 네, 이거는 조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애니도색 작업량은 뭘로 보통 보시면 되냐면 엣지를 보면 돼요. 얘는 한없네요. 우와. 엣지 한번 보십시오. 뒤에 뭐 발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색깔도 워낙 많고 제가 알기로는 녹사자가 원래는 둥글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녹사자조차도 지금 가글지게 만들어놨네요. 여기서 와. 진짜 뒤에 발가락에서 제 토 나오셨겠어요. 그만할까 이 생각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얘가 색깔이 또 이렇게 워낙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놨을 때도 되게 괜찮았고 변형합체는 안 되는 친구예요? 네, 안 되는 친구. 아, 완전 그냥 프로포션 그냥 용자물에 나오는 딱 그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. 발만 발이 너무 크긴해요 얘가. 사자 얼굴이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따지면은 굉장히 비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거는 제가 후니버셜에 전시할 예정이니까 많이 벌어오십시오. 네.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? 아,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네? 칼을 끼울 수 있는 건데 시범검을 거기다가 자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라인 한번 보십시오. 네. 이것까지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.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그래도 칼 날은 그래서 깨끗하게 두셨네요. 크롬 맥기라서 네. 도료가 안 먹어요. 잘 얼굴 자체도 너무 예쁘게 이 친구 참 매력 있네요. 오프로 볼트론을 그거를 애니도색을 해볼까 하다가 정신차리 자리에서 일단 적어놨습니다.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오프로 볼트론은 다섯 채가 합체하면 다섯 대 값을 받습니까? 아니면 한 채 값을 받습니까? 합체됐을 때 모습으로만 해달라고 하면 그럼 한 채고 변신하는 거 다 해주세요 이러면 다 하는 거죠. 아, 지금 좀 가격이 괜찮더라고요. 중고 가격이. 괜찮죠. 네. 제가 저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. 좀 웃긴 약간 이야기 해드리면 자기가 보내준 사진에 스티커가 안 붙어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스티커는 쓰셨나요? 아, 예, 썼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. 모르는 거야. 그래서 다 돌린 거예요 거기서. 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니까, 좀 해라. 그러니까 돈 벌기 쉽니? 돈 벌기 어렵다 야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애니도색에 이어서 또 웨더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진짜 사진 진짜 많이 봤어요. 이 사진을 계속해서 보고 또 봤는데 실물을 이제야 영접합니다. 제가 알던 체어린 28호가 얘예요. FX 전에. 그렇죠. 그렇죠. 우리는 또 태양의 사자. 그렇죠. 그렇죠. 네.
저한테도 약간 의미가 있는 제품이에요. 제가 처음 의뢰를 받았던 게 처음이에요. 아~ 처음. 근데 제 건 없습니다. 이것도 빌리고 이번 전시 때문에 빌렸습니다. 거의 비슷하네요. 그 작가님들 보면은 해드렸던 걸 다시 다 빌려서 오세요. 다 빌렸습니다. 사실 뭐 맘만 먹으면 또 만드시면 되니까. 저는 진짜 좀 감동받았던 게 웨더링 자체가 진짜 녹슨 표현들을 너무 잘 표현하세요. 예, 녹슨 표현을 잘한 게 아니고요. 녹입니다. 네. 그 녹도 다시 도색을 조금 더 해주고, 더 해주고. 예, 웨더링을 좀 더 하게. 아, 녹 ST가 아니고 실제 녹이에요. 와, 그래요? 뭐 소요 기간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. 아, 이거는 뭐 또 녹을 피워야 되니까. 아, 네. 녹을 피우는 시간도 좀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. 네, 네. 근데 이거는 또 워낙 많이 만들어서 제작 기간 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. 생각보다.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 3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분의 3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. 저는 하루에 보통 뭐 못해도 한 13, 14시간은 기본 하니까 3일만 해도 그분 한 2, 3주 한 달씩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겠네요. 아무튼 네, 철인 28호까지 만나봤고요. 또 다른 디오라마까지 있는 웨더링 작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퍼시픽님이네요. 네. 집시데인저야, 집시데인저. 사모님, 와.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. 네, 우와. 우리 빠따가 좋잖아요. 이게. 맞아요. 이거는 무조건 빠따 때문에 산 겁니다. 아. 사실 영화에 나오는 스케일이랑은 안 맞긴 한데. 네. 뭐 거기서 보면 이제 기지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. 그렇죠. 들어갔다 나온 시퀀스로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에 전체적으로 좀 젖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. 바닥에도 물이 좀 얼여 있고. 프라 제품이 있긴 있는데 네. 빠따가 안 들어있어. 좀 비싸지만 제가 초합금으로 초합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친구만 없었어요 계속. 아, 지금도 없어요? 지금도 없어요. 오, 없는 것도 있으신데. 없는 거 많아요. 이 구성도 너무 좋은데 이 밑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디오라마 해놓으신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런 거 가로등 꺾여 있는 이 디테일 보세요. 이 칼도 부숴서 뽑아놨고. 이게 뭐 관절들이 움직일 수는 있게 도색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약간 이거는 조금 고정인가요? 이렇게. 그러니까 시퀀스를 잡아놔가지고. 그러네요. 와. 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아, 요것도 후니버셜에 전시할 예정입니다. 어, 많이 뭐, 보러 오세요. 지금 일단은 네, 저도 모르는 사실은 감사합니다. 아, 예. 자, 너무 재밌게 잘 감상을 했고요. 극악의 난이도 예. 한번 볼까요? 보기 힘든 거. 아니, 이걸 왜 이것까지 도색을 하셨을까? 반다이에서 나온 PG급으로 나온 이제 밀레니엄 팔콘인데 아, 몰드가 살벌합니다. 이제 살벌해. 이 몰드 하나가 붙어있는 몰드가 아니에요. 아. 이거 선 하나 다 붙여야 돼. 미쳐버립니다, 이거. 정말. 왜 이런 극악의 난이도를 왜 만들었을까요? 왜?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. 앞면, 뒷면이 거의 사실 같잖아요. 그렇죠. 의뢰를 두 번 하는 느낌이. 아, 밑바닥도 장난 아니네요. 그리고 라이트 기믹도 있어요. 오, 빼면 예, 라이트가. 지금 라이트 많이 켜신 것 같은데 어디 나오나요 지금? 아, 미쳤네. 와, 여기 한 솔로 추바카드로 써요, 여러분. 와, 이거 다 개판 이런 거 다 도색입니다. 와, 미쳤네. 저 이거 한 1,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몸값이 높. 와, 여기 라이트가 여기도 들어오고요. 뒤에가 어, 뒤에 그죠? 이쁘네요. 밑에. 오모모모 랜딩 기어 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. 어, 예쁘네요. 아까처럼 뭐 바퀴 이건 왜 이렇게 뺐냐. 아, 이 뒤끝이 좀 있으시네. 아, 이건 사실 제가 상우님이 또 워낙 또 스타워즈 좋아하시고 좋아하죠. 하니까 일부러 이거 빌려왔어요. 좋네요. 이게 또 웨더링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분진 나오는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. 딱 이렇게 라인을 잡으셨어요. 분진이야 진짜. 약간 그런 걸로 다 만든 겁니다. 제가 애니 도색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반도의 중년님과 막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웨더링도 진짜 끝판왕이시네요. 이런 총알 자국도 그죠. 여기 총알 자국 보이시지요. 여기에도 봐. 그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총알 자국은 피타인 해서 퍼진단 말이에요. 네. 이제 화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흑연 같은 걸로 갈아서 처리하게 돼요.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면은 하나하나의 이런 뭐 스타일들이 그렇죠.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. 참 재밌네요. 자, 요거는 저 지난번에 가져와서 전시도 되어 있고 네, 이상호 팀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듀크와 데커드의 애니 도색 버전인데 이번에 조금 또 재밌는 거 가져오셨어요.
모듈레이션 기법으로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. 아니 너무 예쁜 거예요. 아 뭔가 이런 느낌도 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. 색감을 좀 화려하게 쓰면서 그라데이션을 잘 써놨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런 피니쉬 코트가 또 중요하거든요. 오. 왜냐하면 얘네들도 사실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플라스틱의 싼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피니쉬 코트거든요. 그거를 또 잘 쓰면 이런 은은한 광택도 있으면서 이런 느낌을 또 잘 살릴 거 있어요. 네. 자 이렇게 해서 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회에 걸쳐서 우리 또 반도의 주니어님과 또 좋은 작품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스케줄이 뭐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은데.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제가 그 GBWC도 포기했는데 네. 갑자기 전시가 두 개가 겹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모델로이드 대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. 네, 좀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약간 좀 불타오르면서 작업했어요.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뢰드린 이제 하이스펙 시리즈의 아스라다 두 채 오늘 소개해드린 친구들 중에 또 몇 채 해서 후니버션 스튜디오에 또 예쁘게 전시를 좀 해놓겠습니다. 반도의 중년님 작품들 후니버션 스튜디오에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끝으로 모형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제가 말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. 제가 겪어온 길을 이야기해드리고 조금의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일단 모델러는 눈이 높아야 됩니다. 눈이 높아야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란 걸 알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자꾸 밑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저도 실력이 많이 늘었던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갤러리 카페를 하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점들 그리고 또 의뢰를 할 때 저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되게 꼼꼼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정말 이제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좋은 작품들, 그 다음에 좋은 장르들 많이 보시고 항상 머릿속에는 좋은 이미지네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때도 좀 모델러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길래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봤습니다.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의 중년을 이기자! 이 느낌으로는 일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도의 중년님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들어가셔서 앞으로 작업하시는 것들도 계속해서 응원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